안녕하십니까. 25년 술쟁이 오춘봉입니다. 이 오춘봉이 40대 실시간 브이로그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2019년 1월 27일 지금 저녁 8시 30분입니다. 예. 오늘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이라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곳에서 작은 요리집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매년 1월 1일부터 31일 마지막 날까지 이제 완전 비수기라 가죠. 매출이 정말 줄어듭니다. 10년 내내 그랬습니다. 뭐 대학가라는 특성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이 마음과 다르게 이 뭐 손님도 많이 안 오시고 뭐 이런 해를 매해 보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곳에서 제가 이제 10년째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리를 지키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말 고맙게도 아주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. 예, 다 일부러 찾아오신 손님이라 가죠. 예, 단골집들 뭐 5년, 6년, 3년, 2년 뭐 각자 다르게 자기 단골집이라고 생각하고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온 손님들입니다. 예, 제가 아까 한 4시 정도 이쪽 저쪽 무렵에 뭐 유료 블로그 광고에 대해서 잠깐 사보자겠습니다. 예, 그것도 단골 친구가 와서 같이 유료 이런 요즘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식상해 한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딱 끊고 제가 영상을 킨 겁니다. 예, 모든 게 있는 그대로입니다. 고막 전에 김춘님 메시지 주고받았죠. 지금 잠깐 오늘 하루의 마감을 이렇게 우리 지금 잠깐만요. 85분 구독자님 영광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오춘봉도 갑자기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오늘 자축을 하려고 좀 영상을 켰습니다. 1월 최고의 매출을 했습니다. 엄청 많이 팔거나 뭐 대단한 매출한 거 아닙니다. 하지만 정말 1월 달은 어렵고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10년을 한결같이 뭐 남들 쉬고 놀 때 하지 않은 보람을 정말 가슴으로 진심어리게 느낍니다. 오늘 뭐 와주신 모든 분들, 예, 또 잠깐 제 영상 촬영에 도움 주신 친구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참 이래서 이게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건 오늘같이 이 저 오춘봉처럼 이런 축복의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지금 8시 반인데 저는 이제 술집이 아니라 작은 요리집, 밥집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방학 기간이라 한 대략 8시 반 정도면 요리를 마감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8시 반이 넘어서 마지막 손님 나가신 후에 지금 간단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또 이 25년 술쟁이 오춘봉 지금 이 순간 리얼한 사실을 우리 같이 하는 함께하는 이 구독자님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어쨌든 여러분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일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잘 보내셨나요?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, 토요일, 일요일 잘 보내셔야 새로운 또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그 영상 올렸죠. 월요병이라고. 월요병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. 예, 이 오춘봉도 이 따뜻한 마음, 또 고마운 마음, 또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담아 또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하고 또 월요병 없이 또 내일을 시작해보려 합니다. 예, 여러분 이 오춘봉 오늘 10년 장사해서 최고의 매출을 한 날입니다. 박수 쳐주세요.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자 지금 제가 얼른 여기 있는 것들 뭐 설거지 다들 아시죠? 뭐 이거 한 2, 3분이면 그냥 끝나요. 그냥 싹싹. 예, 오늘 어쨌든 좀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어서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잠깐 인사드렸습니다. 제가 얼렁 치우고 후딱 치우고 잠깐 있다 소맥타임 아시죠? 예, 오늘 기쁨의 소맥타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 봐요. 25년 솔쟁이 오춘봉이었습니다.